사하라, 고비, 아타카마. 마지막 게 남극. 와, 남극. 이렇게 그랜드 슬램. 적게 흔드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팔의 움직임을 찾는 게 중요한데.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다 지워듣고 싶고. 반갑습니다. 축구도사 맥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어디로 왔는지 말씀드리면 여기 서울입니다. 서울을 또 왜 찾아왔냐? 축구를 하면 뭡니까? 체력이죠. 그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또 알려드리면 신빙성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사막 마라톤 최연소 그랜드슬래머 분과 20대 철인 3종경기 1등 하시는 분을 제가 직접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달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운동장에서 뵙겠습니다. 바로 가보시죠. 여기는 이제 사막 마라톤 최연소 그랜드슬래머 그리고 20대 지금 철인 몇 등이죠? 삶이죠. 그리고 여기 해병대. 아, 해병대. 고3 아이언맨 세계대 1등. 아, 제가 오늘 어떤 거 알려주실 건가요? 아, 오늘 4분 페이스로 10km 트랙 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10km 지속주 파이팅! 파이팅! 자, 여기는 제 목표인 한양대학교 트랙이고요. 한 바퀴가 400m여서 저희가 웜업으로 4바퀴 돌고, 그리고 10km는 몇 바퀴냐? 25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굉장히 뭐 힘들 때 어떻게 그 4점을 넘기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고수님들한테 또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저 같이 뛰다가 중간에 빠질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최대한 뛰어볼게요. 전 최대한 뛰고 또 후사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. 1000km 뛴 사람 종아리. 제 평생 뛴 거리보다 많이. 와, 하트 한 번만 더 만들어주세요. 와, 지날 것 같은데? 철인 1등도 종아리. 지날 것 같아. 아하! 아, 허벅지가 찐이에요. 허벅지 둘레가 황소인데 황소. 와, 해병대 종아리. 아, 나도 해요. 어, 젓가락 아닌가? 젓가락. 아, 근데 페이스가 진짜 개빨라요.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저는 반칙을 좀 쓰겠습니다. 아, 체력이 너무 좋아가지고, 아,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. 저는 운동장 코트를 가로질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진짜 살살 뛰는 것 같죠? 저 속도 진짜 빨라요. 지금 다시 오고 있는데 체력이 좀 돌아왔거든요.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쉬다 뛰어도 너무 빠른데 한번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볼게요. 진짜 데스 포인트 바로 넘겨보겠습니다. 여러분, 지금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앞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이세요? 와, 벌써 저만큼 가세요. 지금 몇 바퀴 뛰셨어요? 한 9바퀴? 와, 2km.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다 지워듣고 싶고. 오, 섹시 가이. 좀 달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아, 죽을 것 같아. 사막 마라톤 1000km 뛰어도 운동장 트랙 뛰면은 똑같습니다. 아, 그럼요. 이게 완전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. 사막에선 이런 평지도 아니고 가방을 메고 뛰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뛰지 못해요. 아, 맞아. 그래서 천천히 오래간 연습을 해야 되는데, 그래도 아무래도 스타팅 할 때나 속도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의 연습을 인터벌을 섞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달리는 자세가 좀 특별히 있어요? 아, 일단 제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코어예요. 가방을 짊어지든 아니면 맨몸으로 달리든 가장 중요한 건 코어에 힘이 빠지지 않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항상 뛸 때 물론 팔이나 다리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지만 허리에 특히 힘을 주고서 달리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몸이 굳은 채로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허리 필요한 허리 코어에만 힘을 딱 주고서 나머지는 최대한 가볍게 힘을 빼고 달리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. 팔을 좀 적게 흔들거나 막 그런 것도 좀 필요한가요? 아, 적게 흔드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팔의 움직임을 찾는 게 중요한데, 간혹가다 팔을 너무 의식해서 이렇게 중앙선, 몸의 중앙선을 딱 그었을 때 이걸 넘게 이렇게 스윙을 하는 분이 계세요. 그럴 경우에는 허리에 다시 무게중심을 몇 번 잡아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도 무리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력 저하도 좀 빨리 오게 됩니다. 그래서 팔을 스윙할 때는 지금을 가볍게 말아주고 자연스럽게 흔드는 걸 추천드려요. 제가 아까 뒤에서 제일 끝에서 따라갔는데 자세가 굉장히 편안해 보이더라고요. 철인 3종 20대 1등만에 좀 그런 꿀팁이
있습니까? 달리기 할 때 저는 집중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정신력이라고도 하죠. 왜냐면은 뛸 때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할 뿐더러 자세만 생각해요. 일단은 자세 자체에 힘이 들어간다 그때부터는 진짜 페이스 자체가 망가지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자세를 가볍게 가져가려고 저는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. 가장 힘들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버티십니까? 생각을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. 그 힘들다는 생각조차 저를 이제 힘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진짜 힘들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. 최대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머리 박고 달려요.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. 네. 자, 축동님. 저희 오늘 몸풀기 운동으로 철인들과 함께 5km를 뛰어봤는데. 몸풀기요? 네. 이제 풋살하러 가야죠. 예. 네. 아, 근데 있다니까. 저는 달리기랑은 솔직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. 달리기를 제가 원래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. 네. 오늘 이렇게 뛰어보니까 전 달리기랑 안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축구만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맥이 그런 거 있죠. 물 흐린다. 예. 뭐지? 그 방송 프로그램에 맥이라고 많이 등장하잖아요. 얘가 말한 거다. 맥이 효과. 그러니까 아~ 하트 시그널 이런 거. 근데 마지막에 들어온 애를 맥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막 물을 흐린다. 아, 여기 물 흐리는 축구도사 맥이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오늘 몇 번 나고 했다고 바로 그냥 물 흐리는 거. 준비해주시죠. 여러분, 제가 풋살을 할 수 있을까요? 제 힘 다 뺐습니다, 진짜. 자, 앵글 들어오시죠. 오케이. 아, 맥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. 혹시 응원단장인가요 오늘? 맞습니다.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. 맥이 화이팅. 오늘 이제 몇 바퀴 뛰었죠? 저희 한 5km면은 한 12.5바퀴 정도 뛰었습니다. 와, 12.5바퀴? 12.5바퀴. 저는 중간에 많이 빠졌지만 12.5바퀴 뛰고 난 풋살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또 크로스핏도 네. 하셨잖아요. 3시에 크로스핏 갔다 왔습니다. 강연 끝나고. 와, 진짜 철인 여기 있습니다. 아니, 오늘은 좀 무리한 것 같아요. 저도 원래 막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몸을 혹사시키진 않는데. 아. 맥이님 오신다고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했습니다. 또 이제 집에 가서 또 맛있는 밥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가서 또 네,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. 네, 제가 멀리서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집에서 다시 보시죠. 사막 마라톤 1000km 뛰려면 이 정도 돼야 됩니다. 좀 민망한데? 여기 지금 풀... 자, 일단은 자신감 있고요. 그 다음에 종아리. 와... 쌍하트. 지금 우와. 풀 펌핑입니다. 진짜 풀 펌핑. 풀 펌핑. 진할 것 같아. 사하라, 고비, 아타카마. 마지막에 남극. 와, 남극. 이렇게 그랜드 슬램. 우와. 저건 뭐야? 그거 두 개가 트로피야. 쟁반 왼쪽 거는 스피릿 어워드라고 다른 참가자한테 가장 귀감이 되는 사람 한 명한테 주는 상이거든. 아, 귀감이 되는 참가자. 내가 고비사막 때 250km를 쓰레기를 주우면서 달렸어. 그것 때문에 받았고, 오른쪽 거는 팀 우승이야. 세 명이서 한 개의 팀을 만들 수 있는데, 우리가 아타카마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팀 우승을 했어. 저 오른쪽 거는 사하라 사막 20대 우승 트로피. 요거? 오른쪽 게 저 컵이 그랜드슬램 컵이야. 저 시계는 그때 사령관, 그 해병대를 빛낸 해병으로 선정돼서 사령관 시계 받은 거고, 왼쪽 건 헌혈 은장. 헌혈 48회 했거든. 48회? 헌혈을 48회 했다고? 그래서 지금 금장을 앞두고 있지. 와. 아, 초코 묻었다.